네, 오늘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 처리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유니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L만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며 방산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큐로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 처리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상 처리사님, 뭐 전쟁이나 고유가 변수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난 거래일이죠.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 정도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 아무래도 일단 중동 무력 충돌에 따른 이제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좀 급등이 나온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란이 참전할 경우가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유가 영향을 탈피하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입니다.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일단 원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국내 이제 수입액이 증가를 하고 미국의 유럽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출 타격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별 테마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뭐 3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앞두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규 종목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유 종목 위주의 좀 대응을 우선시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일단은 과대낙폭되는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관망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 국제 수익률, 환율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외국인 수급에 연결을 시키는 그 상황이 이번 주는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우호적이진 않죠. 뭐 정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나아지는 기미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불안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매크로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 실적 장세로 가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그 중요도가 좀 더 내적으로 더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랜만에 좀 펀드멘털에 대한 관심이 좀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왔을 때 이 긍정적인 어떤 수급으로 바뀔 확률도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 넷플릭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뭐 정세에 대한 부분은 공격적으로 어떤 그 위험 자산을 늘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이 실적 주들이 많이 낙폭이 과대됐을 때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 처리사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일단 유니드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사실상 지금 종목을 조금 선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니드 또한 이런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요. 가성칼륨, 탄산칼륨, 그리고 액체 염소 등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가성칼륨의 경우에 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주요 용도는 뭐 농업용 비료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화학, 제약, 식품, 반도체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중동발 전쟁에 의해서 뭐 가스라든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조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료 가격 상승 같은 경우가 일단 칼륨 비료의 원재료인 염화칼륨이라든지 가성칼륨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실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기관의 수급이 3거래일 동안 꾸준히 조금 러브콜이 들어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저점으로 내려온 위치라서 가격 리스크가 조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 한 6만 원 정도만 잡아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HL 만도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저는 선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 뭐 미국 쪽을 비롯한 이 공장 라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바뀌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률에 대한 하락에 대한 영향이 바로 이 3분기 시절에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예상 대비해서는 이 수익성 둔화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폭의 하락세는 나오진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HL 만두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HL 만두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에는 실적 추정치에는 많이 좀 녹아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그 어떤 글로 고객사들의 어떤 생산량 그리고 신규 모델 출시에 의한 주가 상승 여력을 오히려 더 기대를 해봤을 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L 만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HL 만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